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자. 감자가 자기가 누나한테 물었어요. 누나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당근이지 이렇게 온 거예요. 당근이라고 하니까 헷갈린 겁니다. 감자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할머니 나 감자 맞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할머니는 오이야 하는 거예요. 누나는 당근이라고 하고 할머니는 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감자 맞지요? 그랬더니 암 그래가지고 이 감자가 암 걸린 줄 알고 집을 나섰다고 가출했다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공유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 가출하는 일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즐거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개그를 좀 할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공유로 꽃피우는 아름다운 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시가요 우리나라에 몇 명 사냐면 약 5천 명 삽니다. 도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만 명에 한 명꼴인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들 저 이뻐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뭐 좀 이렇게 꿀밤 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 용서했거든요. 이뻐해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름 붙였어요. 공유로 꽃피우는 아름다운 창이. 다음 볼까요? 세상이 아주 험하죠. 왜 험하냐면은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기 전에는 원판과 같아서 멀리 나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둥글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원판과 같다고 그럽니다. 너무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적받들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이 뭐냐?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상품의 발명이나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들 결국에는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자는 것 제 이름이 두 제균이잖아요. 균자는 빼고 삼행시를 지라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재도전한 남자 두재균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쓴 적이 있었어요. 다음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왼쪽에 상단 스티브 잡스 인문학에다가 테크놀로지를 얹혀가지고 엄청나게 세상을 바꾼 인물 레이 페이지 구글 또 뭐 우리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 1954년, 55년, 56년 이 세대를 대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런가 하면 요즘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페이스북에 얼굴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사람 처음 봤어요. 마크 주커버드.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현재 자산이 50조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볼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의 연구원을 했던 조관영이라는 친구는 천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삼성하고 5년간의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재산 가지고 따지면 9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걸 정부한테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이에도 앞장서기도 했고 뭐 위키백과사전이라는 걸 비롯해서 여러가지 인터넷상에서도 나타나는 여러가지 발명이나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갖지 않고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것을 여러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와 또는 뭐 여러 조직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테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1978년도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1년 하고 서울대학에 가서 보건대학원에서 예방학, 보건학,
그런 걸 가지고 대학원 학생, 조교, 예방 레지던트를 같이 하고 있었던 때인데, 제주도 지역에 그 필라리아시스라고는 상피병, 모기가 옮기는 병이에요. 이건 바닷물과 빗물이 적당히 섞이는 그 제주도 쪽에 뻥뻥 구멍 뚫는 데 알을 낳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검정 몸뚱아리에 흰 점이 있어가지고 에디스 토고이란 모기입니다. 이 모기가 옮겨서 이 모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그 모기 채집기구는 유리 대롱으로 생겨서 입으로 잡아가지고 빨아서 한 마리씩 빨아서 이렇게 잡는 모기 기구를 우리들한테 교수님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WHO 누구야 이걸 누가 이걸 갖고 세계보건기구라고 이렇게 했어 하면서 제가 그때 열을 내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저 한 달만 시간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닥터도 어디 가려고 그러냐 해서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제주시장에 가가지고 잠자리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배터리로 돌아가는 선풍기를 딱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모기들이 많이 앉아있는 헛간이나 뭐 벽장 속 화장실 그런 데 가서 탁 스위치를 틀면 윙 소리에 모기 확 날라요. 그러면 거기다 휘휘 젖으면 이 프로펠러를 안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안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한 10마리에서 두세 마리는 탁 하면서 프로펠러에 쳐서 배가 터져서 죽지만 일곱, 여덟 마리는 안전하게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고 제가 한 몇 시간 잡아다 드렸더니 우리 김정순 교수님 그랬어요. 까또도 너무 이제 더 이상 모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촌놈 출신, 전북대학 출신 두재경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레전드 오브 두재경이라고 다음 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제가 성형외과 의사 생활을 할 때 수술을 하면 뭐 2시간, 3시간짜리가 많죠. 그러면 손을 탁 내밀면 간호사가 수술비를 탁 줍니다. 그러면 그냥 수술해요. 제가 해놓은 적출물을 따지면 엄청나겠죠. 근데 수도 없이 수술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수술 기구를 주면 뭐 주니까 쓰는 거야. 타이거와. 두 번째, 이거 좀 불편한데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각도가 좀 꺾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샤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탑소리. 두 번째는 그냥 불편해.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불편해. 타입2. 타입2는 그걸 고칩니다. 고쳐가지고 자기만 쓰는 게 타입2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 자기가 발명을 했던 어떤 기똥찬 생각을 했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그것들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타입5죠. 이 타입5는 참 드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데일 카네기 선생의 말씀대로 극성스럽지 않으면 실체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국가나 또는 어떤 조직이나 여러 또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제 거 줘보실래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줄까요? 그동안 꽤 많이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못 벌었습니다. 다음에 돈 못 버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볼까요? 조교 앞으로 좀 도와줄래? 처음에 그 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저기 마우스피스 쪽 저기 넘어갔어요? 이거?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위 내시경 검사한 마우스피스예요. 일본에서 만든 올림푸스가 만든 겁니다. 이걸 어느 분이 가져와서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속에 루즈도 묻어있고 이게 오토크랩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걸 그대로 만들면 제가 아니죠. 그래서 입에다 물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면이 평평해서 미끄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혀는 자동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혀가 자꾸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홈을 팠어요. 그리고 혀를 눌러주는 덮개를 넣었어요. 혀가 밑으로 쏙 들어가니까 케이블이 그냥 쑥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마취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무줄을 달면 뒤로 해서 수면 내시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제안했던 업자가 5만원 주고 팔자고 그랬어요. 5천에서 15,000원, 2만원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원은 자기가 먹고 만원은 저 주고 만원은 리베이트로 의사한테 주고 2만원은 제조회사한테 주면 에브리바디 해피니스. 제가 돈 못 버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1,000원에 팝시다. 1,000원씩 팔았어요. 쉽지 않죠. 계속해서 한번 쓰고 버리도록 했는데 또 닥터들은 이걸 갖다가 또 물로 씻어서 또 계속해서 썼어요. 약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에다 물었다가 물면 이빨짝이 탁 나게 하면 좋은데 우레탄 코팅을 하면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산부인과 의사가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엠폼을 매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소독하려고 하면 껌처럼 이렇게 껌처럼 무너지고 버리면 3개월 만에 세균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져 분해돼요. 친환경적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과대학 다닌 그 제가 적용한 사람이 여기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이걸 할 수 있는 잘하는 분들한테 배우는 벤치마킹. 또 하나, 내가 잘 할 수 없는 분야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소식. 이 두 가지 비밀이 전혀 전공이 다른 저한테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준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배가 남산만에게 불러서 왔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임신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난소에 물혹이 생겨서 그랬어요. 수술을 할 때 배를 그 당시에는 크게 배를 째도 안 나오니까 칼로 구멍을 팍 뚫으면 그 속에 있는 그 점액성 점액이 막 흘러들어가지고 뱃속으로 흘러들어가면 이게 암이면 암의 씨를 뿌리게 되고 나중에 창자가 달라붙는 장 유착 증세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락 검사할 때 축창새를 빙기는 푹 찌르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축창처럼 뾰족하고 이쪽에 구멍을 12개를 뚫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그 고무 튜브를 연결해서 네가티브 프레셔를 아스피레이션을 계속 뽑아내면서 푹 찌르게 되면 배를 조금만 열어도 푹 들어가면서 쫙 빨리니까 아주 합병증 없이 이름하여 두시 흡수가 예. 성형과 하면서 애를 받다 보니까 탯줄을 자르죠. 탯줄은 그 곱창처럼 생겨서 미끄러져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하고 또 탯줄 속에 피가 들어있어서 딱 자르면 피가 팍 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르다간 피박습니다. 그래서 피도 안 튀고 이렇게 미끄러지도 않는 가위, 이런 탯줄 가위를 만들었죠. 미국에 특허도 받았어요. 그러느라고 돈도 못 벌었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어떤 걸 보면 호기심 그런 것이 중요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건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종덕 교수님 전화함 제가 붙여드렸어요. 고안은 제가 했습니다. 그 성형외과에서 나팔관 성형수술을 하려면 이렇게 잡거든요. 여기 나팔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현미경이 있어요. 예고 현미경이 붙이죠. 이건 박스터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박스턴 크램프라고 해요. 이거 되게 불편해. 여기다가 또 주사기를 꽂아야 하는데 이게 또 싸워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주사기를 꽂을 수 있고 이쪽은 이렇게 현미경이 부딪히지 않죠. 그런데 이쪽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쪽 수술을 하려면 다시 풀러서 이렇게 또 돌아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밀치고 의자를 다시 포지션을 다시 잡고 그러라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끝가장 가보자. 또 만들었어요. 주사기 꽂고 이쪽 수술 끝나고 나서 포지션 다시 바꿀 필요 없이 이때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서면 이래요. 에 나도 할 수 있다. 아나콩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만 갖지 않고 그것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창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의학과 공학이 만나고 공학과 농업이 만나고 의학과 농업이 만나고 서로 융합하면서 진정한 창의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인간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